남준아. 어머니 죄송해요.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. 아,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정말 모르겠어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너처럼 용의주도한 성격에 모르다니. 그러고 보니까 너 얼굴도 많이 상한 것 같고, 어디 아파? 제거 못한 그 새 조각이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를 누르고 있어요. 그래서요. 외부 충격에 의해서 더 깊이 들어간 모양입니다.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설마 내가 죽기라도 한다는 겁니까? 죄송합니다. 말도 안 돼. 내가 왜? 아니 그냥 저 두통이 심한 것 같아요. 심각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정말 별일 아닌 거지? 근데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첸한테 잡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? 그 하영이 양부라는 노회장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더라. 애초에 너 빚지게 하고 보석 교환하게 하고 다 쇼였어. 오라 주식이 목적이었던 거야. 오라 자기가 먹겠단다.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? 주식은 안 돼. 끝까지 들고 있어야지. 그거라도 있어야지 다시 재기하는 거 꿈꿀 수 있어. 더군다나 그 오회장이란 사람 회사 장악해서 쪼개 파는 걸로 유명하더구나. 주식은 내 마지막 보루다. 어떻게든 끝까지 갖고 있어야 해.